오늘 영상은 사출기 가동축에 설치되어 있는 이젝트 로드 수정 작업 영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축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축이 좌로 이동 시 다이플레이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출기에서 분리된 축입니다. 범용 선반에서 부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구대에 선반 공구를 설치합니다. 선반척에 재료를 설치합니다. 최적의 회전수를 지정합니다. 재료를 회전시키고 공구를 이동합니다. 단면 가공 진행합니다. 안전한 가공을 위해 조금씩 깎습니다. 가공 깊이는 1mm씩 적용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범용 선반은 많은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핸들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가끔 칩이 얼굴로 날아오는데 잘 피해야 합니다.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중간중간 유관 검사를 진행합니다. 재료가 하나뿐이라 분량나면 일이 커집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중간중간 분량 체크합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럴 땐 기계를 세우고 측정 들어갑니다. 날씨가 추워서 옷을 껴입었더니 배사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불량이 아니라 다시 가공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범용 선반은 무한 반복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팔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17살부터 시작했던 범용 선반. 그 시절엔 힘든 것도 모른 채 작업했는데 20년이 넘은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신력은 더 강해졌지만 체력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조만간 뜨거운 칩이 얼굴로 날아올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괜히 기계를 세웁니다. 불안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끝이 보입니다. 몸이 피곤해지니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작업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무한반복이 정말로 싫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게 더 싫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30분 정도 반복 작업 중입니다. 지루하진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은 잘 갑니다. 절삭 작업이 끝이 보입니다. 다음 공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요즘은 범용 선반 작업을 안 합니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가끔 도움을 요청할 때만 사용합니다. 머릿속에는 선반 가공에 대한 지식은 사라졌는데 몸이 기억을 합니다. 선반 작업할 때 20분 정도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작업할 때를 되돌아보면 꼭 이때 불량이 생깁니다. 신중히, 아주 신중히 작업에 임합니다. 끝났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가공 마무리 단계는 못따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실력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기어 변속이 안 먹힙니다. 못따기는 중요합니다. 이유는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이 끝나야만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끝났습니다. 기분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완성.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길이 마쳤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사출기에 설치해서 결합 원인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사출 성형 교육은 우진플라인 기술 교육으로 오세요. 교육 문의 043-540-9214